샵에도 많은데 여기는 생물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이쪽에? 크레스티드 있고 번식을 제일 많이 하는 샵이다 분위기다. 와, 나 비주류만 한참 찍고 와갖고 크레 전문 샵이라는 걸 깜빡하고 있었는데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오는 냄새도 좀 나긴 한데. 사람이 있었구나. 아, 어쩐지 냄새가 좀 나. 귀뚜라미가 여기 5천 마리 정도. 안녕하세요, 김구디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바로 홍제동에 위치한 네스트 레타일입니다. 네스트 레타일. 이 크레샵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장님이 파충류에 대한 열정도 가득차고 비주류도 많고 좀 재밌는 곳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촬영을 해봤는데 크레 이외에도 진짜 재밌는 생물이 많을 테니까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입구 쪽에 보면 이렇게 그 네온 간판 이거 되게 이쁘네요. 이거 안녕하십니까, 홍제동 네스트 레타일 운영 중인 사장 이종우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얌전해졌어요. 행사 때는. 겁나 야바해 보이던데. 카메라 앞이니까 텐션 좀만 낮추겠습니다. 와, 여기 이거 전부 다 크레요 이거? 여기 전부 다 크레고요. 와, 이거 무슨 문구점 온 것 같은데 진짜. 좀 깔끔하게 정리정돈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 벽쪽으로 쭉 다 크레 맞죠? 맞죠? 저희가 나름대로 구분은 좀 나눠놨고요. 어떻게 구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암수를 따로 찾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구분도 이제 분리를 해놨고요. 마찬가지로 릴리오이트 왼쪽이 암컷, 오른쪽이 수컷이고요. 아니 너무 영업용이다 근데 멘트가. 준비해 놓은 멘트인데 보니까. 준비해 놓은 건 아니고요. 항상 손님들한테도 똑같이 말씀드리는 멘트이긴 해서. 아, 손님 모드야 지금? 나? 아닙니다. 여기 인테리어 되게 이쁘더라고요. 아까 전에 들어오면서 좀 눈여겨봤는데 거의 사장님이 뭐 다 초이스 하신 거예요? 직원 중에 이제 그림하는 친구가 있는데. 아, 직원분이 그리신 거구나. 그 친구가 직접 그림이고요. 오, 센스 좀 있다. 저희랑 계약해서 요 그림도 이제 굿즈로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 갑자기 또 광고 모드네. 뭐 샵 치고는 구성이 상당히 좋아요. 여기 보면 또 중앙에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이라고 생각했는데 육지거북들이 있어. 오, 아, 근데 방 사정 잘해놨다. 여기 앞에만 있는데 후끈후끈하네요 진짜 열기가. 거북이들이 낮에는 여기서 웬만하면 바스킹 존에서 쉬고 있고 밤에는 저기 들어가서 자고 있습니다. 분양하는 애들이에요 혹시? 뭐 저희는 돈 주면 다 분양합니다. 아, 키우려고 데려온 애들이긴 한데 에.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아,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분양해드릴 수 있습니다. 뭐 저번에 쇼 때 보니까 뭐 직원도 판다는 소문이 있던데. 저희 원하시면 매장도 팔 수 있어요. 아, 도전하네. 알겠습니다. 와, 얘 진짜 패턴 너무 이쁘잖아요. 여기 보면 작은 수컷도 패턴은 똑같이 생겼는데 네. 크면서 이런 식으로 블랙 앤 화이트 색감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얘도 어렸을 때는 초록색, 여기 보면 초록기가 조금 남아있는데 이렇게 크면서 이렇게 블랙 앤 화이트 패턴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 나중에 얘처럼 색깔이 올라오지 않을까 싶긴 하고. 이게 남미를 대표하는 동화뱀 중에 하나잖아요. 지금 뭐 쇼하면서 봤는데 이게 너무 이쁘더라고 진짜. 이뻐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네, 사실 구경만 하지 데려가시는 분들 많이 없는데. 안 예민해요 이 친구? 얘는 예민하진 않습니다. 오, 복돌이 동화입니다. 진짜 샵에서 오랜만에 보는데 이거 호주종인가요? 얘는 호주종이어서 여기서 조금 더 커질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서 훨씬 더 클 것 같은데 호주종. 이 친구들 목 뷰대 펼치는 거 진짜 멋진데. 제가 한 번도 못 봤고. 아무래도 키우시는 분들이 하는 말이 이제 평생 한번 볼까 말까 한다고. 아무리 환하게 해도 절대 피지 않아. 호주 복돌이가 진짜 많이 대용종으로 자라는 애들이거든요. 맞아요. 네. 장을 먼저 번개장을 세팅해놓고 네. 데려온 애들이라서 번개장인데 바닥재만 습기로 세팅해놨는데 네. 누가 되게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누가 뭐라고 누군가가 네. 엄청 막 얘를 왜 번개장에 넣어놨냐 해서 되게 파충류 잘 하시는 분인가 봐요. 네, 맞아요. 이틀 동안 너무 고생해가지고 끝나자마자 뿌셨습니다. 아, 누군 줄 알아도 참 되게 파충류에 대한 저희가 깊은 사람인가 보네요. 오늘 이거 하루 종일 막 2, 3일 동안 네. 고생하면서 만들긴 했는데 네. 오늘은 그래도 혼나진 않아가지고. 죄송해요, 제가 말했거든요. 호주 회사는 보이디 드래곤이라는. 되게 뷰렛이 되게 멋지지 않아요 지금 진짜. 그래서 가끔 저희가 장난으로 비싼 닭벼슬 도마뱀이라고 하는데 워낙 가만히 있는 애들이라서 관상하기 너무 좋고 성격도 착해요 애들이 또. 맞아요. 목에 하얀색 말 그대로 이제 목에 이제 이쪽이 하얗다고 해가지고 화이트 카라 차는데 화이트 카라가 두꺼울수록 얘네는 퀄리티를 따지긴 하는데 해외에서는 이거 등 다 덮인 애들 한 3만 불? 엄청 비싸더라고요. 네, 비싼 애들 엄청 비싸요 진짜. 요즘에는 그나마 조금 저렴해진 것 같긴 한데 저도 비싸게 데려오긴 해서. 그러니까 비싼 데 데려왔는데 말하는 거 보니까. 컬러도 아니에요 지금? 맞습니다. 얘가 암컷인 것 같은데 뭐. 수컷은 저 뒤에 숨어있는데. 아, 저기 푸른 색깔 보이네. 오, 이뻐. 컬러드가 진짜 수컷이 너무 이뻐요 이 친구들. 그죠? 얘네도 뭐 기분이 좋거나 나쁠 때 색깔이 좀 진해지긴 하더라고. 지금은 기분이 좋은 것 같네요. 가끔 좀 화나거나 좀 흥분하면 좀 검은색으로 변해서. 아, 오, 야, 먹이 사냥하려고 그런다. 오, 밥도 잘 먹어. 건강해. 나 여기 이 생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이 사장님이 진짜 파충류 좋아하는구나. 오, 나왔어. 머리랑 꼬리랑 모양이 똑같다고 붙은 유래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솔방울 도마뱀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그냥 일반적인 생물한테 느낄 수 없는 가죽 재질이어서 이 발도 되게 짧고 솔직히 얼굴이 이쁜 편은 아니어서 맞아요 맞아요 더 귀여운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뜻이죠? 무시하는데 댕청한 매력이 아, 있어서 댕청한 매력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약간 억울하게 생긴 애들이 이뻐 보이긴 해서 아... 뭐 사람은 이쁜 게 이쁜 거지만 아 근데 생긴 게 이래서 그렇지 매니아들이 정말 정말 거의 꿈의 도마뱀이라고 불리는 종이야. 뭐 저도 꿈의 도마뱀 중 하나였는데 네. 이거 화장이 얼마쯤해요? 거잖았네 진짜. 비밀입니다. 와이프는 아직 몰라서 만 원짜리인 줄 알고 쫓겨납니다. 이 피부 질감이 얘는 호주에는 진짜 많이 산다고 하는데 호주가 자국 반출 좀 금지니까 맞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귀한 도마뱀이 아닐까 싶기는 한. 한국에 키우신 지 몇 년 됐어요?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는 계속 키웠다가 아, 아, 아. 다시 시작하고 나서 쭉 이어가는 기간은 한 9년 정도 크레로 시작하게 됐고 네네네. 제가 원래 이제 부업으로 이제 물고기 물방을 했었는 도매로 이제 납품하러 갔다가 돈 대신에 크레를 데려온 게 처음 다시 시작한 계기가 돼서 크레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와 파충이 몇 년 키웠나 질문 하나 했는데 히스토리 자기 알아서 다 말하네. 그럼 샵 몇 년 하셨어요? 샵으로 한 지는 이제 3년 정도. 그 전에 하셨던 일은? 그 전에 했던 일은 의료기기 엔지니어 출신이었고 그 직장생활 몇 년 정도 하셨죠? 직장생활 10년? 직장인 하다가 이제 바충이 샵하니까 소감이 어떠신가요? 저는 항상 제가 좋아하는 일을 너무 하고 싶어서 네네네. 제가 좋아하는 일을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하자 아. 그래서 이제 사고를 친 건데 네.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이다 보니까 네. 너무 행복하고 직장인보다는 빡빡하지 않아서 좋긴 한데 네. 월말 되면 조금 예민해지는 아. 있긴 있습니다. 확실히 멘트가 정말 이 뭐라 해야 되지 좀 광고용 멘트인데 내가 알기로는 이거 샵 한 다음에 한 10kg 빠진 걸로 알고 있거든. 아기 낳고 20kg 빠졌습니다. 행복하다면서 왜 이렇게 살이 많이 빠졌어? 아, 행복한데 어. 이제 아무래도 잠을 많이 못 자다 보니까 아 알겠어. 아유 죄송합니다. 어쨌든 파충류 샵 라이프는 행복하다. 맞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샵에도 많은데 여기는 생물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이쪽에? 크레스티드 게코 번식을 제일 많이 하는 샵이다 보니까. 와, 나 비주류만 한참 찍고 와갖고 크레 전문 샵이랑 깜빡하고 있었는데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냄새도 좀 나긴 한데 사람이 있었구나. 아 어쩐지 냄새가 좀 나. 아. 귀뚜라미가 이게 5천 마리 정도. 아 농담이고 냄새 진짜 별로 안 나요. 거의 안 나요. 진짜 이 정도 개체 수량에 냄새 이 정도 나는 건 정말 깨끗한 거고 비주류랑 먹기엔 정경. 오 나름 타이틀 될 만한 애들만 골라서 꺼내보셨네. 뭐 얘네들도 어딜 가나 있긴 한데 요즘에 네네네. 그래도 저희 매장에서 제일 예쁜 애들로 골라봤고 개체 보여드리려고 잠시 작은 통에 담은 거거든요. 원래 이런 데서 키우고 그런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와 MT백 형제 등 확실하게 비었고 네. 바탕 베이스 색상도 이제 엄청 딥하게 블랙으로 올라오는 친구. 그러니까 차콜 베이스네요. 보니까. 맞습니다. 베이스. RT사에서 데려온 브라이언이 좀 네. 한 마리 저렴하게 빼주긴 해서 아 안녕하세요 브라이언이랑 제가 친한 건 아니고요. 스윙페이트로 사장님이 아, 좋은 매물을 구해주셨어요. 아, 예. 죄송합니다. 얘는 아잔틱인데 조금 오 되게 더티하다. 좀 특이하다. 되게 풀파업 상태고요. 껌해지는 아잔틱은 아니고 약간 네. 트랜스란 질감이 있긴 하고요. 허옇게 되게 특이한데? 팝, 얘도 나름 화이트 포토롤도 있긴 한데 얘가 막 엄청 고퀄리티 아잔틱은 네, 아니, 맞아, 아니긴 한데 저... 형식 자체가 너무 특이하긴 해서 어, 진짜 특이한데요 지금? 네. 친구 되게 특이하다 진짜. 네, 특이해요. 네, 다 번식하고 있는 개체들이죠? 네, 다 프리드본 브리더들이고요. 네. 여기 수컷들만 몇 마리만 가지고 아, 전부 다 고추들이구나. 네. 알겠습니다. 요 친구 한번 볼까? 릴리? 커버리지가 미쳤는데요, 지금. 브리딩 했던 애인데 얘는 뭐 얼마 전까지 분양하던 애인데 아무도 아. 안 데려가셔서 그냥 네. 제가 브리더로 편입시켰습니다. 너무 솔직한 거 아니야? 풀 커버리지 릴리 화이트고요. 그러니까 커버리지 좋은 릴리 화이트 표본 딱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맞습니다. 렉도 꽉 찼고 목 밑에도 꽉 찼고 옆구리 꽉 찼고 등도 꽉 찼고 네, 성질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요, 성질 되게 멋지네. 일단 뭐 릴리는 크게 말할 게 필요 없으니까 이 정도 하고 색이 조금 빠졌는데 네. 원래 여기 머리도 이제 주황색 텐저린 빛깔로 올라오긴 하는데 레프탈 시티에서 데려온 프라푸치노. 확실히 카푸치노는 이런 것 때문에 아니 적당히 좀 힘들다고 진짜 카메라 잡기 힘들어 죽겠네 진짜. 알겠습니다. 이게 카푸치노가 가격이 떨어졌다 뭐 근데 어제 제가 라방에서 한번 이야기했었거든요. 카푸치노가 이제는 릴리 화이트처럼 이제 크레스티드 게코의 대중화된 우선공포 중에 하나일 거다. 이제 일반인들도 많이 키우시면서 멋진 디자인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프랍 단점이 한 10g 넘어야지 제대로 형질이 맞아요. 올라오니까. 어릴 때는 뭐 형질 구분하는 게 방법이 뭐 여러 개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조금 컸을 때 확정적으로 분양하고 싶어서 아, 확실한 것만? 저희가 너무 불안한 건 별로 안 좋아해서 아, 그렇게 또 광고 못해.
어쨌든 이렇게 멋진 크레들 되게 많은 크레 전문샵이지만 이렇게 되게 비주류들 다양한 볼거리들 진짜 많은 곳이니까 진짜 한번 놀러와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지금 뭐 크레 가격 가지고 얘기가 많으신데 네. 뭐 당연히 업자인 저희들도 가격이 떨어지면 뭐 속상하긴 하지만 저는 그만큼 입문자들이 요즘 진짜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저는 입문자들한테 분양하는 게 너무 행복하거든요. 아 너무 광고형이다. 진짜입니다. 아, 가격 가지고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네. 키우는 거에 이제 열심히 키우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이건 너무 가식적인데. 아니 저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